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제프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 일상의 삶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거듭난 지 50년, 풀타임 사역자로 섬긴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 43년 동안 본문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제 모토로 삼고 제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고 사람에게는 절대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저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는 분들, 즉 정기적인 사례비를 받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내 사역의 스타일을 간증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큰 필요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물질적 필요도 있고 건강의 필요도 있습니다. 위 세 가지의 필요, 즉 영적인 필요, 물질적 필요, 건강의 필요가 제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들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하심대로 나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영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죄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의 공격에 굴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벌컥 화를 쏟아낸다면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죄악된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한다면 마귀가 나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한번 클릭한다면 그것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저는 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건강의 필요. 또한 저는 육체적 건강의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한 것보다 더욱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질병이 죄를 지어서 온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병균에 노출되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가 유행할 때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몸의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또 어떤 질병은 잘 낫지 않습니다. 질병의 성경적 이해에 대해 그런 세부적이고 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 원리는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그의 자녀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치료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복음 전파 관계로 지난 4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국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병이 난 관계로 약속했던 집회를 취소했던 적은 지난 4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 관계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반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평소에 건강한 것입니다. 애당초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각자의 건강의 필요를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부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 중에 일부는 기름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은 아무리 싸고 맛있어도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가 과식하고 기름기를 많이 섭취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건강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기를 바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꾸 자기 몸을 망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은 예를 들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지 마시고 아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말고 거기서 뛰어내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자기 몸을 망치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거나 왜 저를 병들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특별히 먹거리가 풍성하신 분들은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죽는 것이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 야고보도 젊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젊어서 사망하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주님을 뵙게 되겠습니까? 식탐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의 필요를 구하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그것과 보조를 맞추어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적 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두 가지 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의 신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을 같이 혼합적으로 숭배했듯이 신약에서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물질의 신을
혼합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늘 징계받았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아내에게 두 남편이 있을 수 없듯이 성도에게는 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남편을 섬기는 신자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종종 창녀, 엄녀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부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질 관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됨을 오래 전부터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제 아버지께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는데 아버지께 먼저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할 때 아들이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시니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리라. 성경 시편을 보십시오.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천의 산과 들의 수양도 다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이 쪼가리, 즉 지폐에 비굴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도는 대다수가 가난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도 아주 미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 무상 교육도 인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아는 물론이요 초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들은 교육비,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각자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인도가 자녀 양육에 돈이 많이 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제 개인적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게는 일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50년간 그렇게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을 제 몸으로 체험한 산정인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너무나 가난한 마을들이 많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다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설교자들 중에 지루하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발 지루한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루하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지루하게 들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3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불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만일 내가 물질 관리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시겠다는 뜻이며, 바꿔 말하면 물질 관리가 서투른 종에게는 참된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등입니다. 여러분, 돈이 참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부요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참된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말씀에 풍요해지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참된 것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다면 너는 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도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에 물질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고 결심했고 실제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으며 우리 교단에 속한 약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물질적 필요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만 가져갔고 사람에게는, 특히 미국에는 일절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의 방침은 하나님께서 제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을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에 입각해서 제 방식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바울도 자기 필요를 스스로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보조를 받는 다른 동역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제 경험, 제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수년 전에 저는 제 스스로 물질 관리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린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달라는 표정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세 번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기대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하기로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네 번째, 사람이 내게 돈을 주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돈을 안 받아야지 조종을 안 당하지. 돈을 넙죽넙죽 받으면 그에게 조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돈을 줘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관행이요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 역시 돈으로 조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내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헌금은 할 수 있겠지만 내 개인을 도와주는 것은 거절하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성도들은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사는데 그 성도들이 내는 돈으로 그들보다 유족한 생활을 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보다 더 가난한 교회에 가서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세상 물질 관리에 철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말씀에 청지기들이 되려면 먼저 물질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예언자적 음성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말씀 사역자들이 이 분야에 헌신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 나의 재정적 필요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의혹이 될 만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예 재정에 일절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재정은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 헌금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날뛰지 않는다. 저는 이 항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의 신이 아니므로. 열 번째, 어떤 이유로든지 돈을 잃게 되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이 나의 신이 아니므로 돈은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집에서 극도로 단순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을수록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물질 관리에는 충성하셔야 합니다. 아멘.